하이트 채널 이거는 뭐 저번에 이야기 한 거니까 이제는 뺄게요. 하이트 채널은 뭐냐? 하이트 채널은 뭐냐? 다르다 이거. 그렇지. 다르다 얘기했죠, 그렇죠? 다르기 때문에 저는 다르게 해야 된다. 그리고 스피커 배치는 지금 돌비 애트모스는 고도체라는 게 안 맞다 이거. 요렇게 이렇게 같이 있잖아. 얘랑 같이 올라가는 게 맞다고 원래는. 5.1이기 때문에 이게 뭐 센터까지는 센터는 별 필요 없다고 그랬죠, 그렇죠? 아니면 넣어줬는데 굳이 개를 준비 4개 정도만 넣어주면 센터 고도는 별 의미가 없네요. 아니면 이렇게 올려주고 뭐 대가리 위에 하나 미싱도 이게 사실 제일 좋아. 근데 내가 알기로는 이런 것들이 이제 페이트 때 걸려가지고 돌비가 이렇게 안 가고 영화에서는 그냥 음악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. 혹시 내가 이제 나중에 또 공연장에 가서 음악을 표현할 때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배치하는 게 나을 거예요. 만약에 뭔가를 표현한다. 음악 작업을 할 때. 근데 영화하다 그러면 약간 다른 얘기지. 막 이동감 주기 위해서 뭐 뒤에도 좀 넣어주고 이렇게 해야 될 거잖아요. 이제 슉 넘어가고 있잖아요. 뭐 슉 이렇게 느낌 있는 것들. 비행기 막 이런 것들. 전투씬 이런 것들 생각한다고 하면 약간 다른 배치가 되는데 음악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이게 맞아요. 얼마 전에 파산했다는 아주 안타까운. 네, 22.2 채널인데, 그럼 9, 13이죠. 이거는 맨 위에 업그 채널이 9개. 귀 레벨에 10개. 아래 3개. 서브프 2개. 총 3개 다 되면 22.2 채널이에요. 이렇게 뭐 때는 봐도 때를 막는 거야, 이렇게. 그래서, 이거는 이제 UHD TV니까 시야가 200쪽이니까 굉장히 큰 이렇게 있는 거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구성 상황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 펴놓는 거예요. 밑에 3개. 아, 맨 위에 9개, 10개, 밑에 3개. 10개, 9개, 10개, 밑에 3개. 이렇게. 서브프는 뭐 어딘가 있겠지. 어디나 상관이 없는 게 대체 펴놓는 이렇게 놓거든. 이렇게 든다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그러면 화면 쪽에 있잖아요. 굉장히 많이 놓는 거예요. 한 열몇 개가 이제 가까이가 화면 쪽에 배치되어 있어요. 그래서 섬세하게 이렇게 착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. 이렇게 있는 거 다 표현할 수 있는 거 있어요.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배치하지만 결국에는 이 중에서 나중에는 실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은 제일 많은 게 네 개. 아니면 두 개. 이 정도밖에 안 돼요. 위원님 몇 개? 저요? 두 개? 0.0.2. 0.2가 두 개로 올라가는 거죠. 그렇죠. 두 개. 그럼 어디다 배치하세요? 앞에 이렇게 배치하냐고요? 앞에다 위에서. 아, 약간, 오로스레디처럼 하시는 위 이렇게 나온 건 아니고.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이트 채널에 대한 이제 레코딩 기법인데, 이거 보면 이제 보세요. 밑에다가 이렇게 있잖아요. 당연히 해가지고 위에다 이렇게 펴죠. 위에 이렇게 띄어가지고, 1.5m 띄어가지고 위아래를 쳐다보잖아요. 앞에 서는 거 없이. 이거 발작 꽝인 거야, 이게. 그럼 여기서 시간차가 생겼잖아요, 이렇게. 이거 발차 꽝이라는 나는 결론이 이렇게 나와.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. 그리고 멀리 해가지고 있잖아요. 좀 더 넣어주고 있잖아요. 이 하이 채널 보내고 이게 이제 사람처럼 느꼈죠, 그쵸?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랑 부터 상관이 없는데, OCD9 같은, 이게 이제, 이것도 위로 보는 게 이만큼 띄우잖아요, 그쵸? 이만큼. 이런 것들이 나중에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. 트웰 큐브 같은 경우에는 이 똑같은 거 4개를 있잖아요. 두 번 놓는 거 이런 식으로. 이거 다 꽝이야. 트윈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있잖아요. 이 앞으로 보는 단일 지향성, 뒤로 보는 단일 지향성 있잖아요. 이걸 갖다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한 이렇게 쭉 다 놓는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나중에 후작업을 할 수 있겠지. 이거 나중에 내가 선택해가지고 있잖아요. 그것도 위아래는 이것도 발전 꽝이겠죠. 이런 식으로 나중에 후작업할 수 있을 수 이렇게 쓸 수도 좀 MS를 쓸 수도 있겠죠. 그렇죠. 그게 또 나올 거 아마. 이게 MS를 쓰는 거야. 양지향성하고 단일 지향성 있잖아요. 그렇죠. 이 양을 조절하는 내가 각도를 이렇게 볼 수도 있고,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조절을 어떻게 하냐, 알아서 그렇지.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이제 콘서트 G 번호로 돼요. 무슨 결국에는 하이트 레이어에 대한 마이킹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 그런 거 아니잖아요. 이거 볼스 LA 같은 경우는 이게 네 개의 무장하고 한 개의 단일 장성 마이킹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보는 거. 그러니까 하이트 채널이 필요로 한데 하이트 채널은 절대로 앞으로 보는데 천정을 봐야 돼. 왜냐 앞으로 봐버리면 이쪽으로 들어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에너지가 같아져 버리잖아. 그러면 패닝이 안 될 거잖아, 그렇지? 적어도 그 기 레벨하고 유비는 10dB 이상 차이 나기 위해서는 지향성을 조절할 수밖에 없어요. 하늘을 쳐다보는 게 다는데 높이를
이거 화이트 채널이라 가지고 위로 올 필요가 없다는 거지. 여기서 이렇게 하늘을 보고 있으면 된다는 거지. 위에서 하늘을 보고. 그래서 이걸 갖다가 50cm 뛰어서 하늘을 보는 거하고 1m, 1.5m 뛰어서 하늘을 보는 거 갖다 실험을 해봤는데, 선우도 이거는 스페셜 인플레이션, 입체감은 안 띄우는 게 제일 좋다고 나오고, 굳이 높이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야. 띄워서 이렇게 골치 아프게. 그래서 자꾸 월테프 3D가 나온 거야. 한 개다가 다 쓰는 거. 그 다음에 이건 또 뭐냐 그러면 선호도도 이게 제일 좋아. 왜냐 그러면 띄워봤자 시간차 때문에 콤필터링만 걸린다는 거지. 그 음색만 나빠져. 나 이거 음질 이야기도 나. 음질도 훨씬 나쁜 쪽으로 가. 그러니까 뭔가 있어 보이겠고 이따만 작대기 세워가지고 미친 짓인 거지. 그냥 바가지 같은 거 하는 게 해가지고 넣으면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. 더 있지만 안 하겠어요. 이거 다 했다가는 다른 이머시벌 위해서 저렇게 한 근처에다가 여러 개의 스피커를 넣고 저렇게 하는 거가 실제로 보면은 그 연주자 근처에 근접 마이킹해서 이렇게 또 하잖아요. 어느 게더 좋을까요? 그러니까 이게 공간감을 살려주느냐 아니면 연주 자체에 그뭐 정밀하거나 아니면 에너지 넘치는 것들을 표현해 주는 이 차이 같은데. 그게 이제 앰비언스 마이크가 있고 액센트 마이크로폰 개념이 있거든요. 뭐 부름마다 다르는데 멀티 마이킹이라도 그렇게 앰비언스 마이크로폰이라 그래요. 그게 이제 뭐냐고 하면 지금은 앰비언스 잡는 거잖아요. 실황으로 확 때리는 거잖아요. 근데 이거는 내가 하나하나의 음원에 대해서 분리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모노로 픽업을 해와가지고 후작업이 안 되는 거예요. 이거는 전체적인 아까 초반에 배드로 가지고 있잖아요. 배드로 가지고 약간 조절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지. 그쵸? 약간 조절해가지고 이 간격을 조절하는 데 가지고. 근데 한번 들어가면 그게 끝인 거야. 해봤자 이제 뭐 아까 프론트하고 리어 사이에 레벨 좀 조절하고 있잖아요. 뭐 이런 것들 EQ 좀 조절해가지고 밖에 없는데, 실제로 이제 더 어떤 그 SNR 있잖아요. 미확진 광점을 본다고 하면 각각의 마이크로폰 다 돼가지고 일단 모노로 다 받는 게 중요해요. 일단 다 받고 그걸 가지고 이제 내가 공간감 리버브 이런 거 필요할 때는 있잖아요. 공간감 리버브를 해가지고 뭐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. 뭐더 땡긴다든지 뭔가를 더 강조해야 될때 같은 경우는 거기서 모노 픽업된 걸 아니에요. 근접해서 예를 들면 누구 피아노 독주회가 있는데 하면 이걸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, 그것도 있지만 피아노 위에다가 바로 있잖아요. XY를 해가지고 달아가지고 그것도 다 픽업을 하는 거야. 나중에 봐서 그걸 이제 대조될 필요도 있는 거지. 근데 그거는 그냥 확 대줘버리면 여기는 시간차가 2m 날아와서 받는 거야. 이거 또 컴퓨터링 걸렸잖아요. 이거하고 이거 바로 들어오는 거 시간차 안 맞죠. 그럼 얘를 갖다가 그 2m에 날아오는 그만큼 시간 딜레이를 시켜가지고 잘 해서 잘 이게 믹싱이 되게끔 해야지. 그래서 그 클래식 같은 거 녹음을 할 때는 반드시 액센트 마이크로폰을 다 대주는 게 좋아. 일단은 보조용기로라도 다 일단 다 파놓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. 그 전체 저 공간감을 위해서 그렇게 마이킹을 하는 것들은 아주 좋은 홀이나 아주 좋은 상황일 때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. 대부분 안 좋아. 대부분 안 좋기 때문에, 그래서 아까 다 모노로 해가지고 있잖아. 약간 오브젝트 베이스를 해가지고 다 하는 거야, 이제.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. 인공지능 써가지고. 인공지능이 훨씬 더 우리가 제어가 가능하고, 우리가 안에서 어떤 미학적인 표현이 가능한 거잖아. 작품성이 더 생기는 거지. 그, 저기, 우리, 그 야외, 그 뭐냐, 라이브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. 일단은 다 픽업해가지고 다 받은 다음에 믹싱 콘솔에서 인공지능 잡아가지고 다시 하잖아.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. 라이브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, 레코딩 할 때도 그렇게 한다니까. 그래서 뭐, 다 이렇게 뭐, 뭐지, 이렇게 그, 우리나라 제일 큰 품명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뭐, 백인조 오케스트라 들어갈 수 있다고 하지만, 다 마이크로 가지고 다, 따로따로 그룹별로 있잖아. 제일 바이올린, 제이 바이올린 해가지고, 관악기 다 따로따로 맞잖아, 그치? 드럼도 최대한으로 부스 만들어가지고,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, 채널 분리도를 시킨 다음에 해가지고, 다시 작업을 하잖아요.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, 실황 녹음밖에 안 돼. 이렇게. 뭐, 그냥 기록 앨범밖에 안 된다고.